친구야 들어와. 어?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러 들어와. 들어와라. 그래도 우리는 널 좋아해. 고마워. 왜? 우리 형도 뭐? 아, 그 수지 여기 앉는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거 아니잖아. 수지야 이리 와. 수지야 이리 와. 수지야 이리 와. 수지야 우리 줄에 와. 수지야 이리 와. 수지야 이리 와. 이런 거야 이렇게 웃어주다니. 진짜 웃음이다. 너도 좀 웃어. 야, 근데 나 말 좀 말라고. 뭐야? 도영. 어, 깜짝이야. 도영. 어, 깜짝이야. 아침부터 뭐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영어 선생님이야? 차렷. 열정샷. 도영. 네가 제일 시끄러워. 자, 자 출석. 4분. 짠 건 아니겠지? 자, 오늘은 아침에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오전 수업만 하실까? 첫사랑이 누구예요? 시끄러. 자, 이름하야 4교시 졸업 레이스. 4교시만 끝나면 졸업할 수 있다. 엄청난 학교. 나 이제 드디어 졸업하는 거야? 그 말이야? 와, 드디어 축하해. 20년만. 각 수업마다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몰라. 운동화 한 켤레씩 주거라. 운동화를 다 신고 마지막 운동장 피니시 라인을 먼저 통과한 팀이 우승이 된다. 근데 그럼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장을 못 뛰는 거예요? 자, 운동장. 선생님 질문이요. 선생님 보지 마. 선생님 보지 마. 제일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자, 팀은 보이는 대로. 자, 1분단 한 팀. 2분단 한 팀. 간단하지? 재석이랑 같은 팀. 아, 수진이 좋은데 또 쫑이하고 또 그런 거 치고 나를 어쩌라고. 야, 재웠다는 게 이렇게 올라. 야, 나는 양대 산맥 중간에 꼈어. 포물선의 법칙. 뭐야? 포물선의 법칙. 포물선의 법칙이 뭐지? 포물선의 법칙, 뭐 신발 날리는 거겠지 뭐. 이거 뭐지? 야, 지면 저 안에 뭐 묻는 것 같다. 지면과의 각도가 45도가 되면 가장 멀리 나가는 포물선의 법칙을 응용해 실내화를 발로 던져 자신의 신발장에 넣어. 두 명 먼저 성공하는 팀의 승리. 예. 다른 팀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묘. 묘. 아, 근데 어. 수지, 수지 저렇게 적혔으니까 지역 이름 같아. 수지. 수지에 가는 건물 있지. 아닌데? 맞는데? 아, 그런데? 난 그런 거 같은데? 참나. 그 옆에 이광수 있는 거야. 이광수? 어. 물인데? 그래. 우리 어디서 리액션 해요? 아, 두 명? 집에 가서 리액션 해. 아, 카메라 켜, 그럼 가서 하게. 정말 진짜. 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 불편한 자리 최고. 아, 나 진짜. 별이야. 왼쪽, 왼쪽에 보니까. 어, 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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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될 뻔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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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의 와, 완전 이름 잘해. 이제 감 잡았어. 이거 너무 뒤로 던지면 안 돼. 아래에서 발이 낮아야 돼. 야, 금발치 마, 금발치 마. 릴리즈 타이밍! 형! 릴리즈 타이밍이 바로 밑에서 이거 은근히 내가 생일한 신발을 던져서 네 입에 넣기 전에 조용히 해. 바로다! 어? 우리 학교 그만 다니고 싶은 걸 우리 학교 그만 다니고 싶은 걸 뭐라고? 어. 내가 학교 그만 다녀. 어, 정말 빨라. 정말 무서운 얘기였어. 병원에서 졸업식 해봐. 무섭다, 무서워. 아니, 얘기했잖아, 무서워. 방금 여기쯤에서 났어.
걸었어!